우와! 우와! 친구들! 파리주 몸뚱이만한 귀뚜라미가 들어갔는데 입을 닫았습니다. 친구들 안녕! 에그박사 권충 친구들의 저는 에그박사입니다! 짜잔! 친구들 앞에 있는 식물들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에요. 식물들은 따뜻한 햇볕이랑 물만 주면 무럭무럭 다 자란다고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파리주오! 네펜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 친구들은요 곤충을 잡아먹고 자란다고 해요. 여기 파리지옥을 보면요 이빨을 가진 입이 악어 같아요. 악어 어떻게 곤충을 잡아먹냐고요? 파리지옥 입안에 털이 세 가닥 있는데요 그 세 가닥 중에 두 가닥 이상을 건드리면 입을 탁 다물고요. 친구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데요. 다음은 포켓몬스터에 여기 있는 우추동을 닮은 식물이에요. 이름은 네펜데스. 여기 보면은 식물의 줄기를 따라서 항아리 같은 곳에 물이 들어있어요. 벌레 친구들이 쭈쭈쭈 타고 이 안에 들어가면요 그 물로 녹여서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물은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마시는 그런 물은 아니고요 소화 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곤충 친구들을 녹여서 흡수를 시킨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에그버스도 이런 데 들어가서 빠지면 어떡하죠? 나는 네펜데스. 배고파요. 박사님 오늘 곤충 벌레를 저한테 주세요. 확 녹여가지고 먹어버릴 테니까. 우선 파리 지역에는 입이 좀 작기 때문에요 날개미를 한번 줘볼게요. 날개미를 어떻게 먹을까요? 자, 날개미를 여기다가 우와 친구들 지금 봤어요? 개미 친구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크 하고 다물었어요. 뭐 이렇게 잡아먹는 건가요? 파리지 여기 개미 친구를 이렇게 다물었잖아요. 이렇게 10일 정도 있으면은 개미가 다 녹아가지고 여기 파리지옥 몸속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요. 다음에는 깡충깡충 뛰는 귀뚜라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귀뚜라미야. 으아! 물에 빠져가지고 귀뚜라미 친구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펜데스 항아리 안에요 곤충 친구가 빠지면은 벽이 너무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못 올라온다고 해요. 친구들 여기 있는 에그박사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네펜데스 안에 있는 물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끈적끈적할까요? 아니면 정말 손이 녹아내릴 정도로 강한 소화액을 가진 걸까요? 네펜데스의 물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에다가 네펜데스 물을 물처럼 투명한 색깔이고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네펜데스의 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는 이렇게 조그마한 입을 가진 파리주옥이 과연 미로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미로움을 준비했습니다. 파리주옥에 비해서는 엄청 엄청 큰 미로움인데요. 들어왔습니다. 친구들 아차한 순간에 미러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파리지옥이 입을 닫고 있어요. 엄청 엄청 큰 귀뚜라미도 파리지옥 친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우와 친구들 파리지옥 몸뚱이만한 귀뚜라미가 들어갔는데 입을 닫았습니다. 귀뚜라미 소화시키는데 10일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렇게 껍질만 남은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을지. 아이고 소화가 조금 늦더라도 맛은 있네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사람만큼 크지 않은 식물이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곤충보다 무시무시한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 파리지옥과 네펜데스를 만나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거 박사와 곤충 친구들 안녕.